안녕하십니까. 108자대어 한 구절 공부하겠습니다. 97번. 원만한 대인 관계를 희망하면, 원만한 대인 관계를 희망한다면, 마음씀이 커야 하고, 남을 많이 받아들이며 포용하여라. 그렇습니다. 사람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. 뭐 첫째는 가까운 가족과 더불어 살고, 도반과 그 더불어 살고, 이웃과 더불어 살고, 뭐 사람인 자가 뭡니까?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의 글자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게 더불어 사는데 원만한 관계가 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. 원만한 관계가 돼야 돼요. 원만한 관계가 되면 이웃과도 원만하고 가족과도 원만하고 도반과도 원만하고 어떤 단체 일원으로서도 또 원만하고 그러면 자주 만나고 싶죠. 모임에 나가고 싶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, 원만한 대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. 그러려면 어떻게? 마음씀이 커야 한다 그랬습니다. 용심을 크게 해야죠. 선용기심, 그 마음을 잘 쓴다. 넉넉하게 쓰고, 이런 실수 저런 뭐 실수, 말로 실수를 했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다 포용하고, 그냥 아이고 나도 평소에 실수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이 말로 실수를 했구나 하고 그 마음을 크게 써서 받아 주는 그런 그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. 그래서 남을 많이 받아들여서 포용하라 그러는데 정말 그러한 자질구레한 작은 실수들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포용하는 자세, 이것이야말로 대인관계가 원만해집니다. 대인관계가 원만해지면 뭐 정말 사람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100점이죠. 그러면 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. 그 다음에 98번. 자신의 마음 상태만 바꾸면 환경도 따라 바뀌게 된다. 이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좋고 나쁜 게 없다. 참, 정말 훌륭한 말씀입니다. 자신의 마음 상태만 바꾸면 환경도 따라 바뀌게 된다. 환경이 아무리 험악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 마음 상태를 거기에 적응해야 됩니다. 내 마음 상태를 거기에 적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이 잘 적응해서 바꿔져야 됩니다. 그러면 환경도 따라 바뀌게 됩니다. 그 적응하지 못하면 뭐 나무를 한 포기 옮겨 심는 일이라든지 사람이 어디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서 사는 일이라든지 저는 뭐 이민 가서 사는 그 위치를 나무를 옮겨 심는 위치와 꼭 같은 것이다.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나무도 어릴 때 갖다 심어 놓으면은 그 상황에 잘 적응을 합니다. 또 외국에 이민 가서 사는 것도 어린 아이들은 가면 금방 적응을 합니다.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된 사람들은 참 적응하기 어렵습니다. 어떤 그 언어도 그렇지만 문화도 그렇고 식생활도 그렇고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? 내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 상황에 적응을 해야죠. 뭐 그렇게 큰 사건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모든 일상생활에서 내 마음이 상황에 적응할 줄 아는 것. 그걸 꼭 명심해야 된다. 내가 적응하면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. 이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. 그렇습니다. 절대적으로, 나에게는 나쁘게 보이지만은, 그건 상대에게는 오히려 좋게 보일 수도 있고, 나에게 좋지만은 상대에게는 또 나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좋고 나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. 내가 적응하기에 달려 있습니다. 참, 훌륭한 말씀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99번,
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사는 도리에는 소통이 필요하고,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타협을 해야 하며, 타협이 안 될 시에는 용서하여 주고 참아주어라. 그렇습니다.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도리,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도리, 그것이 소통이 돼야 됩니다. 근래에 와서 소통이라는 말을 참 잘 쓰죠. 하도 뭐 철벽같이 막혀 있으니까 서로 더불어 살지만은 내용적으로 막혀 있습니다. 그래서 소통이라는 말이 그렇게 요즘 많이 유행합니다.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타협을 해라. 그러면 이 조건부 타협이라도 타협을 해야 됩니다. 뭐 서로서로 조건을 맞춰가지고 이해 득실에 조건을 맞춰가지고 타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. 만약에 그것마저 안 된다면 어떻게 타협이 안 될 시에는 용서해 주고 참아주어라. 이런 이치를 아는 사람이 용서해 줘야죠. 참아줘야죠. 어쩌겠습니까? 아, 이게 참 소통도 안 되고 또 이해관계로 타협도 되지 않는 관계구나. 그러면 어떻게 하더라도 그러면 뭐 내가 용서해 주고 참아줘야지 하는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100번째인데요. 큰 것은 작은 것을 포용하고 작은 것은 큰 것을 양해하여라. 그렇습니다.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. 뭐 큰 사람은 작은 것을 포용해주고 작은 것은 큰 것을 양해하여라. 그렇습니다. 아, 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니까 하고 양해해주고, 또 자기가 이제 좀 큰 사람이라면은 자기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포용해주는 자세.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뭐 하나하나가 전부 열쇠라고 생각해도 좋을 그런 가르침입니다. 송구하십시오.